자, 보도록 하자. 복수 수구하기 보도록 하자. 5-2번. 복수수 Z랑 그 켤레 복수수 Z 바가 있어요. Z-Z 바가. 이거 좀잘안 나오네요. Z-Z 바가 잘안 나온다. Z-Z 바가 2i예요. 2i예요. 그다음에 Z 바가 확실히 안 나와요. 5예요. 이게 성립할 때 복수수 Z를 모두 구하래요. 아무튼 복수수 Z를 모두 구하래요. 별로 가르쳐준 게 없는데 막 구하라네요. 이럴 때는 일단은 어저께 한 것처럼 이런 걸 써놔야 돼. 똑같이 Z는 얘고 Z 반은 얘다라고 써놓고 합시다. Z가 뭐라고? Z는 A 더하기 B I다. 0.3mm는 이게 B I다. 뭐라고? A와 B는 뭐라고 써야 돼요? 항상 실수라고 써야 돼요. 실수. 그죠? A, B는 실수라고 써줘요. 이제 얘를 넣으면 되겠지? 얘를 넣으면 되겠죠? Z 대신, Z 바 대신 다 넣을 거예요. 그죠? 자, 위에 거부터 볼까요? A 더하기 BI, 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그죠? 그게 뭐라고? EI. 이거부터 잠깐 정리해 볼까요? 이거를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A니까 얘는 없어지겠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EBI가 되겠죠? 그죠? EBI는 뭐예요? EI가 돼요. 그러면 B는 뭐가 되겠어? B는 1이 돼야지만 되겠죠? 그죠? B는 1이 돼야지만 되겠죠? 그죠? 여기서 B를 구했고요. 여기에서 A가 구해지나 보지. 자, 여기 Z. A 더하기 BI 곱하기 Z 반은 A-BI가 될 거예요. 걔가 뭐라고? 5라고 주어졌어요. 자, 합차죠. A의 제곱, 마이너스, 그지? B제곱, I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걔가 5예요.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이에요. A제곱, B제곱이 5래요.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5예요. 근데 B가 1이니까 A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1이니까, 그지? B 대신 1 넣으니까 1의 제곱은 1이고 넘기면 4가 되죠? A가 뭐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플러스 2도 4가 되고 마이너스 2도 4가 되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그러는 건 복수수 Z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복수수 Z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수 Z는, Z바가 아니라 A 더하기 BI잖아요. 그죠? Z는 A 더하기 BI란 말이에요. 자, A 대신, 2를 넣고 B 대신 넣으면은 1 넣으면 그치 저게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넣은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Z는 뭐가 되는 거요? 이거랑 이거가 돼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모두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Z는 얘예요. 그죠? 그리고 연습 문제를 지나서
아이의 거듭제곱이 나오네요. 72페이지. 자, 우리 호수단위라고 그랬어. 아이. 아이의 거듭제곱. 아이를 한 번 곱한 거는 앞에 봐요. 아이의 거듭제곱. 아이의 1승은 아이겠죠. 우리 아이의 제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래미. 아이, 아이는 아이고 아이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죠? 아이의 3승은 아이의 3승은 아이 곱하기 아이의 제곱이겠지. 그지? 그러면 아이는 아이고 아이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i가 되겠네. i의 3승은. 맞아요? 그치? 그리고 i의 4승은 i의 4승은 i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치? 거기에다 i 곱한 거잖아. 맞아? i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스 i라며. 그러니까 요거잖아. 그치? 요건 마이너스 i의 제곱이잖아. i의 제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 맞아? 아, 계산해도 나오는 거예요. i, i제곱, i3승, i4승. 아, i4승은 1이구나. 그죠? 자, k값은 k값이 0부터 1, 2, 3, 4, 5, 6, 7, 8, 9 죽을 때까지 이렇게 늘어난다 라고 봤을 때 i 5승 해볼까요? i 5승. i의 5승은 i의 4승 곱하기 i일 거 아니야. i의 4승은 1이라며. 1 곱하기 i는 i잖아요. 맞아요? i의 6승은 i의 4승 곱하기 i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얘는 1이니까 얘는 i 제곱이겠네. i 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1. i 2승하고 i 6승하고 똑같네.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계속 반복되네.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그지? 10승, 11승, 12승. 13승이겠네요. 그죠? 그런 규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k 대신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i의 1승인가요? k 대신 0 넣으면 4 곱하기 0이니까. 그죠?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는 자세를 해. 너 졸려? 경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 안 해. 4 곱하기 0이니까 얘는 i의 1승이에요. 그죠? 0 넣으면. 여기다 0 넣으면 4, i의 2승이죠? i의 3승이죠? i의 4승이죠? 0 더하기 1이니까 그치? 4 곱하기 1이 되잖아요. 그죠? 1 넣으면 i의 5승 되나요? 5승. 1 넣으면 6승 되나요? 1 넣으면 7승 되나요? 2 넣으면, 아, 1 넣으면 8승 되죠? 자, 2 넣으면 9승 되죠? 아이, 저도 힘들어요. 2 넣으면 10승 되죠? 2 넣으면 11승 되죠? 2 넣으면 12승 돼요. 이 말은 뭐야? 여기서 아까 이런 거 보여준 거랑 똑같아. 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걸 그지 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써요. 알았죠? 자, i의 거듭제곱. 얘를 간단히 하여라. i 1승부터 100승까지. 1부터. 그지? 보도록 할게요. i가 아니라 1 더하기 i 더하기 i의 2승 더하기 i의 3승 더하기 i의 4승 더하기 어디까지? i의 100승까지 한번 다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얘는 아예 1승이랑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뭘까? 1은 1. 뭐에 뭐 어떤 숫자의 0승은 뭐냐면요, 다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의 0승이 뭐라고? i의 0승이, 이거 0이 생략된 게 아니야. 응? i의 0승이 1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의 0승은 1이에요. 100의 0승도 1이고요. 다 1이에요. 알았죠? 0승은 1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죠? 1은 1이고요. 1은 1이고요. 우리 아이의 1승 더하기 아이의 2승 더하기 아이의 3승 더하기 아이의 4승 이렇게 묶어볼 거예요. 또 아이의 5, 아이의 6, 아이의 7, 아이의 8 이렇게 묶어볼 더하기 땡땡땡 돼서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부분은 1승부터 100승 100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끝에 4개는 뭐예요? 아예 100이겠죠. 이거 4개씩 묶이지 100 나누기 4가 되니까 맞아요? 6학년이 왜 몰라? 100 나누기 4는 나머지가 0이잖아요. 아,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얘네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97이겠죠, 그죠? 맞아, 그지? 이렇게 생략한 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우리, 얘 한번 다시 써볼게요. 얘는 1이고요. 얘는 다시 쓸게요.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3승 더하기 i의 4승. 우리 이거 i의 4승으로 묶어볼까요? 여기 다 i의 4승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i만 써야 되겠죠? 얘는 뭐만 써야 되겠어요? i의 제곱이겠죠? i의 3승이겠죠? i의 4승이겠죠? 맞아요? i의 4승 곱하기 i의 4승은 i의 8승이지. i가 8개니까. 그지? 더하기. 쟤까진 잘했는데 얘는 뭘로 할수 있죠? 얘 i의 96승은 다 갖고 있나? 얘96 갖고 있잖아. i만 하면 97승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3승 더하기 i의 4승이 될 거야. 우리 i의 4승은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죠? 말해 봐요. 뭐라고 배웠죠? 우리 초딩 조금 아까 배운 거 까먹었어? 어이구 대단한데. 그렇지요. 얘는 1이, 아니,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얘는. 그지? 얘는 1이야. 얘는? 96 나누기 4가 뭐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는 0이죠? 나눠 떨어지죠? 아, 100이, 100에서, 그지? 하나 뺀게96 아니에요. 4뺀 게. 그죠? 그래서 얘도 나눠 떨어져요. 그죠? 얘도 뭐랑 같아요? 1. 아까 배웠잖아. 아예, 야, 아예 8승은 볼까? 아예 8승은 아예 4승 곱하기 아예 4승이니? 이1 곱하기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예 12승은?
이것도 4로 떨어지니까, 그지? 얘는 i4승 곱하기 i4승 곱하기 i4승이지. 96도 i4승으로 딱 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뭐라고? 1. 그죠? 그러면, 이거 선생님, 그러면 얘는 다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죠? 1 더하기 i 더하기 i제곱 더하기 i3승 더하기 i4승 더하기 이렇게 생긴 거네. 그지?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거네. 이거 똑같은 거. 그지? 맞아? 맞잖아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 얘 값은 뭐라 그랬지? 아니, 걔는 그냥 i고, 그지?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아, 조금 아까 배웠잖아. 얘는 뭐야? 1, 그죠? 얘는 더하기를 써줘야 되겠죠? 자, 웃긴 거는 얘랑 지워지죠? 얘랑 지워지죠? 여기 다 0이네. 이 새끼도 0, 이 새끼도 0, 다 0. 그죠? 남은 건 뭐만 있어? 얘를 하나만 있어. 답은 뭐예요? 1. 그죠? 맞죠? 1이에요. 다쭉 없어져요. 다 0이에요. 다 0. 다 0. 우리 i는 i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3승은 마이너스 i고 i4승은 1이야. i5승은 i고, 그지? i6승은 마이너스 1이겠지. i7승은 마이너스 i겠지. i8승은 1이겠지. 그죠? 자, 보자. 1-i 분의 1 더하기 i 그것의 100승. 너 이거 100, 이거 10번 다쫙 써서 다할 거야? 아니죠? 이 안에 것을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백승하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이 안에 것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하는 거, 이 새끼를 먼저 간단하게 하자고. 이 새끼를 먼저 간단하게 하자고. 그 새끼의 정체는 1-i분의 1 더하기 i예요. 우리 분모가 이런 놈이면 켤레복소수를 곱해준다라고 그랬죠? 어디에다가? 분모랑 분자에다가 둘다 곱해준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죠? 전화 합차니까. 자, 얘는 초등이니까 그냥 할게요. 1의 제곱이고, 얘 i의 제곱이 이쪽에 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i 더하기 i가 되겠지. 네번 하는 거니까, 그지? 합 부분 합. 우리 이건 했잖아, 이거는 했잖아. 뭐만 더하면 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가 남은 거잖아, 그지? 걔는 i랑, 아 진짜 초딩 진짜 이거잖아요. 이거 한 번에 해야지. 맨날 이렇게 안 해줘. 응?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지? 1 더하기 1. 아이,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결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없어지겠죠? 2i. 그지? 약분. 맞아? 우리 약분 할수 있잖아. 그지? 약분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뭐라고? I의 백승이랑 같아요. 그죠? 맞죠? 맞죠? 우리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 얘는 I의 사승을 25승 한 거랑 마찬가지야? 이거는 우리 그 개념은 틀린 거야. 이건 I고 요거를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라 해주는 거예요. 요건 I 곱하기 I 곱하기 I 곱하기 I 곱하기 I 곱하기 I가 100개야. 맞지? 요 표현은 뭐야? I 곱하기 I 곱하기 I 곱하기 I 이게 I의 사승이잖아요. 그죠? 이게 몇 덩이 있는 거야? 요거를 25번 곱해준다라는 개념이잖아. 이게 25개라는 거잖아. 그럼 100개 나오잖아. 그지? 이 거듭제곱의 가로치고 거듭제곱은 그런 뜻이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이건 곱해주는 개념이야. 아까 뭐 i의 3승 곱하기 i의 제곱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개더 해야 되겠지. 이건 i가 3개고 i가 2개니까 결국 i가 5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곱해주는 거야, 더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우리 i의 사승이 뭐라고 그랬죠? i의 사승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1의 25승은 뭐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